점수를 올려주는 복기의 시간. 자, 2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을 물었는데 결국은 연역 논쟁이 뭐고 귀납 논쟁이 뭔지 그 각각의 특징을 물었죠.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있죠? 지문에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특징을 구분지어 가면서 읽었느냐, 그걸 내가 평가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또한 지문 내에서 문제 해결 구조가 있었죠. 21번에서는 그 논리적 문제가 뭔지 아느냐, 요것을 살짝 언급했고, 22번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포퍼의 견해를 문제화했어요. 즉 문제에 대한 솔루션,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정당화해서 신뢰할 것인가, 연역적 방법으로 해라. 그 방식이 뭐였어요? 바로 거짓임을 증명, 반증하려고 하는 거였죠. 23번은 21번과 출제 의도가 같아요. 기억부터 디귿은 연역 논증이었고 가와 나는 귀납 논증이었죠.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둘을 구분지어가면서 읽었느냐, 여러분들의 독해 태도를 측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2번은 특히 공통점, 교집합을 물었고요. 1번, 3번, 4번은 모두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차이, 각각의 특성을 물은 선지입니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거, 해설하시는 분들도 실수하기 쉬운 거, 뭐였죠? 어떤 과학적 지식이 거짓으로 밝혀진다 그래서 그게 과학적 지식이 아닌 게 아니다, 실패한 과학적 지식도 과학적 지식이다, 반증 가능성이 없으면 과학적 지식이 아니지만 과학적 지식이란 건 반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직관에 살짝 반하는 내용을 출제자가 문제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패턴, 경향에 대해서는 전기추 1에서도 많이 다뤘었고요. 끝으로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맥을 접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런 한자어 의미를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많은 용례를 접해봄으로써 바꿨었을 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이걸 감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간단하죠? 내가 혼자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을까? 이 문제로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 이런 반성의 과정, 복기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